자, 오늘 레고 슈퍼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죠. 76297 댄싱 그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워낙 간단한 제품이라서 박스 살펴보고 제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될것 같아요. 총 브릭수는 459개, 미니 피규어는 들어있지 않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64,900원입니다. 이렇게 뭐 일단은 박스 앞면에는 댄싱 그루트가 화분에 담겨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인피니티 사가 제품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그 이후에 2편에서는 그냥 베이비 그루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박스 뒷면 살펴볼게요. 이다 조립해놔서 이게 가벼워요, 지금. 자, 뒤에 보시면 선글라스를 끼고 또 헤드폰을 끼고 있는 댄싱 그루트의 모습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요 레버를 돌려주면 이렇게 움쑥움쑥 한다는 거, 꿍짝꿍짝 한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쪽에는 이렇게 남은 브릭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높이가 22cm니까 뭐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작아서 아무런 뭐 장식 효과도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크기는 뭐 적당한 사이즈로 나온 것 같고요. 좌우로 원래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테크닉 브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가진 않고 여기서 이제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이 한두개 정도 있어서 손목하고 이렇게 팔꿈치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고정이 안 되니까 이건 큰 의미는 없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 허리 부분 연결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고리를 앞뒤로 그냥 걸어주는 방식. 그래서 완전히 결합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충 걸어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조립 방식이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자잘하게 꾸며주는 부분들이 많고, 여기 이제 이 눈은 프린팅 브릭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3개 정도의 무늬가 있어요. 3개 정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티커로, 이렇게 스티커는 6개만. 그러니까 무늬 3개, 그리고 명판 3개. 명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표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티커는 많지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레버가 있죠? 레버가 있어서 얘를 좀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 으쌰, 으쌰, 으쌰. 귀엽다. 완전 귀엽죠? 완전 귀여운데 되게 뭔가 노를 저어가는 느낌도 들고. 아,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이 흰색 브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변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헤드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치도 됩니다. 거치도 돼서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좀 잃어버릴 일이 없어서 편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판 두 개. 여기 추가되는 거.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있어서 이렇게 선글라스 모양 되게 귀엽죠? 네, 이것도 초점 좀잘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글라스. 간단하지만 뭐 선글라스 모양 되고요. 좀 이따 여기다 걸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렇게 풀떼기 같은 거 이렇게 꾸며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요거를 이제 꾸며서 이 선글라스 쓴 모습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요 모습으로 바꿔서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보면서. 자, 일단은 요 맞박에 요거를 빼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걸 분해해가지고, 아이, 분해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맞박, 왜 이렇게 안 빠지니? 아우, 맞박을 빼주시고, 요 위치를 바꿔줘요. 요쪽으로 바꿔주네. 위로 한칸더 바꿔주고, 여기다가 집게 브릭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줘서, 다시 얼굴 부착. 어유, 얼굴 띄워놓으니까 되게 징그럽네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선글라스 여기 집게 여기다 꽂아주면 돼요. 여기다가 끼워줘요. 약간 위로 쓴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이죠? 그냥 위에다가 걸쳐놓는 느낌이에요. 헤드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다 껴놨죠? 요거를 빼서 여기 집게를 요 머리 뒤에 여기다가 콕 꽂아줘요. 꽂아준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만 해주시면 헤드폰 쓴 것처럼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할 거예요. 꽃잎 두 개를 요 머리 위 꼭다리에다가 뒤집어서 꽂아주네. 뒤집어서 꽂아주고 두개 꽂았어요. 얘가 원래 이 방향으로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돌리기가 힘든 자세라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있죠? 근데 팔에 이렇게 스터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꽂고 다른 거. 꽃잎 있는 거는 이쪽 팔에다가 하나 꽂아주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또몇 가지 데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얘 대신에 여기다 껴줘도 되고. 자, 밑에 쪽만 열어서 여기 요 안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남아있는 명판도 넣을게요.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다시 닫아주시면 끝! 생각보다 힘드네.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아요. 자, 조금 밝게 해볼까요? 밝게?
살짝 밝게. 오케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댄싱. 헤드폰 끼고 해야지. 우, 뭐가 이렇게 걸리지? 내가 아까 틀어놔서 그런가? 잠깐만요. 다시 얘가 튀어나왔어. 왜 걸려? 안 걸리지, 이제. 아까 요거 빼다가 뭐가 들렸나 보다. 자, 볼게요. 이제 다시. 음쓰. 음식 쓰레기처럼 되네요. 음쓰가 하니까. 원래 그 잭슨 5 노래였나요? 그게 나오죠. 쇼요 디디디디디디디디. 미안합니다. 노래 못해서. 자, 이렇게.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귀엽고 장식용으로도 괜찮고. 조립도 나름대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 할인도 좀 이제 또 슬슬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것도 나온 지 8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다 됐어. 그러니까 뭐 이제 3개월 지나면 슬슬 할인하고 그러면 요 가격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뒤도 한번 돌아볼게요. 자, 뒤쪽은 조금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요게 좀 약간 뼈, 그 갈비뼈 드러난 것 같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뒤에다 넣, 뒤 보면서 뭐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팔 조금 들어줄까요? 팔 시작. 짠. 야, 이렇게 하니까 더 귀엽지? 이렇게 약간 사뿐사뿐하는 느낌으로. 자, 요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뭐 조립도 재밌고 뭐 생긴 것도 너무 이쁜데 그냥 정가 주고 사긴 조금 당연히 아깝죠. 그리고 여기다 베이비 그루트 있죠? 그거 제가 지금 또 저기 박아놔가지고 지금 꺼내진 못했는데 같이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변천사를 보는 느낌,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블 팬이시라면, 특히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하나씩 구매하셔서 화분 같은데 옆에다 같이 놔둬도 되고, 아니면 보테니컬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인장 화분이나 이런 거랑 같이 쭈루룩 놔둬도 굉장히 이쁜 장식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